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시간 베르테 모리조의 증조부였던 로코코 미술의 대가 프라고라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로코코 미술에 이어서 바로크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벨라스케스. 영화에서도 마네가 벨라스케스와 고야를 보라고 권하는데 빛과 색이라는 순수하게 회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그리는 방법 자체를 혁신해 고야뿐 아니라 19세기 마네와 인상주의 화가들, 20세기의 피카소 달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벨라스케스는 그림 시녀들로도 유명한데요. 피카소도 이 그림을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스페인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시녀들, 라스메니나스는 명예로운 시녀들이란 뜻이며 궁정화가인 벨라스케스의 화실을 방문한 펠리페 4세의 딸인 마르가리타와 시녀들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화면 중심부에 5살이었던 마르가리타 공주가 모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두 시녀가 공주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옆에 거대한 캔버스를 앞에 둔 화가 벨라스케스가 팔레트를 들고 서 있습니다. 보통의 초상화에서 화가가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그릴 당시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림 앞쪽에는 큰 개와 궁정 난장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림이 가득 걸린 어둑한 벽 뒤로 빛이 환한 출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죠. 이 그림은 부모의 시선으로 본 초상화인데 구강 부분은 거울에 비치면서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그림 가운데 부분을 보면 화가의 얼굴 옆으로 구강 부부가 비치는데요. 이 그림이 인상적이어서도 이때부터 거울을 이용한 그림을 저도 그리고 싶었는데 마르가리타 공주 뒤편의 거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왕과 왕비는 옆에 걸린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벽에 걸어둔 초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는 관람자의 시선과 일치하게 되죠. 관람자는 왕과 왕비가 보고 있는 공주를 시간이 지나서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화가는 관람자를 왕의 자리에 놓으며 먼 미래에도 국왕 부부의 시선에서 어린 공주가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와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울이 그림에 주는 효과는 신기한데요. 실제 거울에 작업하면 그 그림이 전시될 미래 공간까지 거울 속에서 비춰질 수가 있죠. 이는 나중에 거울 그림만 모아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공주의 초상임에도 혁신적인 이유는 당시 왕실 초상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펠리페 4세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를 보면 위엄 있는 자세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권력을 나타내고 기록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시녀들 그림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녀들에서도 왕실의 권력을 느낄 수 있지만 공주의 위엄을 느끼기보다 부모의 시선에서 공주를 바라보게 돼서 공주의 기품이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화가는 화면의 중심에 있는 어린 공주를 그리고 있고 국왕 부부는 잠시 방문한 듯하지만 거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는 여러 시선이 만들어지고 이는 권력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화가는 국왕 부부의 시선에 담겨진 공주의 초상화가 그려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화가 자신의 모습도 그림 안에 녹아내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여러 시선을 그림에 담아냈고요. 거울 속의 국왕 부부를 그림으로써 이 그림에 시선을 두고 깊이 있게 파고들면 철학적인 내용이 더해져서 이에 대한 분석이 길어지게 됩니다. 공주는 15살에 11살 차이 나는 삼촌이자 사촌인 신성 로마 제국의 다음 황제가 될 레오폴트 1세와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21살 한참 피어날 나이에 5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공주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스페인 왕가에서는 왕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척끼리 결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근친혼을 이유로 스페인 왕가의 사람들은 턱이 길어지는 유전병을 갖게 됩니다. 기형적으로 자라는 주걱턱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을 씹는 것도 힘들어져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림을 보면 턱이 조금은 길고 야윈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화가의 시선과 손길에서 어린 공주는 그럼에도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비엔나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애정을 담아냈는지 비엔나에서 웃고 있는 그림은 벨라스케스 공주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 마르가리타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 시집을 가기로 되어 있었기에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일찍부터 마르가리타에 관심이 많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선물로 보낸 모피를 들고 있는 공주의 모습을 그려 그림으로 선물에 대해 답한 건데요. 모피를 들고 있는 공주의 모습입니다. 벨라스케스는 공주의 자라는 모습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남기게 되는데 결혼 후 6년 3개월 만에 사망한 마르가리타 공주를 애정을 담아서 봤던 화가의 시선으로 그림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림과 친해지시기 위해서는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트지인TV와 함께하며 그림과 좀 더 쉽게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송 아트지인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영화 속 그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Vous inquiétez pas. Je vais inspecter le côté virginal de votre peinture. 만의 그림 속 모델이자 인상주의 최초의 여류 화가였던 베르테 모리주에 대해 만든 영화 제비꽃 이야기 함께 보며 영화 속 그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out le reste c'est de la blague. La plupart de mes toiles, je les ai signées avec Velázquez. 영화 속에서 마네가 모리주에게 보라고 권했던 벨라스케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은 15세기 말의 신대륙 발견으로 번영했고 스페인 왕의 지배력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와 신대륙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포르투갈계 유태인 출신의 변호사였던 아버지와 스페인의 하급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나 철학 등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벨라스케스는 그림의 재능을 보여 12살이 되던 1611년부터 6년간 화가 프란시스코 파체코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좋은 인맥을 쌓았는데 이들을 통해 당시 스페인의 일반적인 화가보다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9의 나이에 스승 파체코의 딸인 후아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게 되는데 그가 19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구도와 질감 면에서 이른 나이부터 잘 다듬어진 묘사력을 보였는데 특히 인물화에서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그의 표현력은 초기부터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22년부터 벨라스케스는 초상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23년에 그가 그린 왕의 초상화가 펠리페 4세를 만족시켜 궁정화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초상화가 각국의 왕가들 사이에서 서로 선물처럼 주고받는 일종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와 같은 유명 초상화가들은 자국 왕실 가족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왕실 초상화를 그려 각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명 화가들은 본인이 그린 초상화를 직접 가져다 주기 위해 유럽 각지를 여행할 기회를 자주 얻기도 했는데요. 이는 작품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1628년 루벤스의 권고로 로마에 가서 유학하며 빛의 효과를 표현하는 기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그림은 정확한 사실 묘사와 섬세한 색채를 바탕으로 한 인상주의적 경향이 특색으로
인상파의 대부 마네에게 영향을 준 벨라스케스의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두 그림은 인물을 강조해 시선을 인물에만 두게 하는 마네의 피리 보는 소년의 구도와 흡사하죠. 뒷모습이지만 마네의 올림피아가 떠오르는 이 구도는 다른 그림들에도 자주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여기에 거울을 그려넣어 뒷모습을 그렸지만 얼굴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빛의 온도와 색감의 분위기, 인물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실주의를 표방하지만 있는 그대로 빛의 변화에 민감한 인상을 그려 후의 인상주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신화 속의 여인들은 신이었기에 벗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지만 스페인 왕실 화가는 작업실의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누드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율이 엄격해서 당시 누드화를 그릴 수 없었던 스페인에서는 위험한 그림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그려지고 보관되다가 이 그림은 영국으로 넘겨졌고 지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인상파 여류 작가 베르테 모리주에 대한 영화에서 마네가 그녀에게 보라고 권했던 벨라스케스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라일락이 예뻐서 공유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